안녕하세요. 말랑말랑 기업사 시즌2로 돌아온 고프로 고영경입니다. 세계 최대 맥주 기업 AB 인베브 이야기를 시작한 지 벌써 네 번째입니다. 무슨 넷플릭스 시리즈도 아니고 너무 길어진 것 같기도 한데요. 오늘은 마지막 두 개의 주요 인수합병권을 한꺼번에 이야기를 해드리고 이 대장정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AB 인베브는 원래 벨기에의 수도원 양조장에서 시작을 했죠. 아르투아가 다른 벨기에 양조장 피드베프와 합쳐져서 인터브류가 되고, 인터브류는 1995년 캐나다의 라바트 브루어리, 2002년 독일의 벡스를 인수를 했죠. 그렇게 북미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운 다음에 브라질 최대 맥주 기업 엠베브와 합병하면서 글로벌 맥주 회사로 발돋움을 합니다. 그리고 맥주의 왕이라는 버드와이저를 보유한 엔하우저 부시를 2008년 인수를 하죠. 이 욕심쟁이 엔하우저 부시 인베브가 노린 다음 먹잇감은요, 바로 2012년 인수한 그루포 모델로입니다. 그루포 모델로, 이 회사 이름은 되게 생소하죠. 그렇지만 이 회사 맥주 브랜드는 다 아시는, 2020년부터 우리가 엄청 많이 부른 이름, 코로나. 이 코로나 맥주를 생산하는 멕시코 기업입니다. 초창기에는 세르베세리아 모델로라는 이름이었는데 1930년 그루포 모델로라는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우리가 회사 이름은 몰라도 코로나 맥주는 알고 있는 만큼 멕시코 1등 맥주가 된 이유는 당연히 그 유명한 코로나 맥주 덕분입니다. 세르베세리아 모델로, 세르베세리아는 스페인어로 양조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델로 양조장, 모델로 브루어리인 셈이죠. 멕시코 시티에서 1925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독일인들이 맥주를 가져와서 마신 것처럼요, 멕시코 남부에도 독일 이민자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계속 맥주를 만들어 마셨어요. 그러니까 그 마켓이 아주 크지는 않았지만 이제 조금씩 막 성장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1920년대에는 이 맥주 마켓이 좀 더 커져서 대형 양조장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세르베세리아 모델로. 1925년에 회사가 설립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내놓은 맥주가 바로 코로나, 그러니까 멕시코 스타일 필스너였습니다. 창업자는요, 브라울리오 이리아르테라는 인물인데요, 파블로 디에즈 페르난데스라는 스페인에서 온 청년 사업가가 이 맥주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를 해요. 이 사람은 원래 스페인에서 빵집, 베이커리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일을 되게 잘했나 봐요. 그래서 회사에서 승진도 하고 뭐 돈도 많이 받고 이러면서 돈을 모아서 제빵 회사를 인수를 하고 효모, 이스트 생산하는 사업에도 진출을 하고 그리고 멀리 멕시코까지 진출을 합니다. 원래 이제 멕시코는 이제 스페인 식민지였잖아요. 그러다 모델로 양조장 탄생에 이제 같이 올라타게 되는데요. 그루포 모델로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페르난데스는 이렇게 두 명이 등장을 해요. 방금 말씀드린 파블로 디에즈 페르난데스 그리고 안토니오 페르난데스, 이 두 사람이 그루포 모델로를 키운 사람들입니다. 멕시코에서는 맥주가 크게 인기를 처음부터 끈 건 아니라고 그래요. 멕시코 하면 떠오르는 술이 있죠. 데킬라, 그리고 풀케, 메스칼 뭐 이런 술들이 있습니다. 멕시코 전통주 풀케는 아가베라는 그 식물의 수액을 발효시켜서 만든 술이에요. 이제 우리로 치면 이제 뭐 막걸리 비슷한 거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예전에는 신의 음료라고도 불리고 사제나 고위직들만 마실 수 있는 그런 술이었다라고 합니다. 풀케에 이제 과일 주스를 막 섞어서 다양한 맛의 칵테일들을 만들어서 마시는데요. 가격도 싸서 이 맥주가 풀케에 완전 밀려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엑스트라가 이 상황 반전시키는 데 굉장히 크게 기여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좁디좁은 멕시코 맥주 시장을 코로나가 어떻게 뚫고 들어가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는 멕시코 맥주 시장의 판도를 바꿨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코로나는 이제 스페인어로 왕관이라는 뜻입니다. 제품에 붙은 로고를 보면 가운데 왕관이 있죠. 예, 멕시코 프루토 비아르타의 과달루페 성모 성당에서 이 과달루페 성모를 숭배하기 위해서 만든 왕관에서 유래를 했다고 해요. 멕시코 태양의 왕관이 자리하고 있고 옆에 양쪽에 이제 동물이 하나씩 있죠. 반은 독수리 반은 사자인 그리핀입니다. 유니콘처럼 상상의 동물인데요. 보통 사자를 짐승의 왕, 독수리를 하늘의 왕으로 여기는데 그리핀은 이 둘을 합쳐놓은 거니까 매우 강력한 힘을 상징하는 전설의 생명체, 그리폰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게 멕시코 사람들 마음에 들게 한 마케팅의 일환인데요. 모델로는 1925년 코로나 엑스트라를 출시를 하고 마케팅에 엄청나게 공을 들여요. 멕시코 비어라는 점을 먼저 강조를 하는데요.
기존 맥주 회사들은 우리는 정통 독일식이다, 독일식 라거다 이런 걸 강조를 했는데, 왜 한국에서도 옛날 맥주 그 광고들 보면요, 막 독일식, 독일식 라거 이런 말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근데 코로나는 시원한 청량감이 풍부한 멕시칸 스타일 맥주다 이런 점을 강조해요. 멕시코 기후를 생각해 보면 이게 더 적절한 접근 방식일 수 있죠. 그리고 풀케보다 일정한 맛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강조를 해요. 풀케는 아무래도 집집마다 이제 맛이 다르고 칵테일 만들어서 마시니까 맛이 일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코로나는 이제 일정한 맛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마케팅 포인트는 해변의 맥주. 해변에서 라임을 섞어서 마시는, 이 라임을 다 이렇게 넣어서 마시는 맥주 광고로 엄청 유명하잖아요. 이걸 엄청 하는데 이게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하나의 트렌드. 특히 미국의 젊은이들이 이제 멕시코로 막 놀러 가잖아요. 음식도 맛있고 막 해변, 따뜻한 날씨, 저렴한 물가, 막 자유롭고 막 우리가 이렇게 동남아, 뭐 태국 가면 느끼는 그런 분위기 비슷한 게 아닐까. 영화 속에도 여전히 이게 투영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영화 분노의 질주 시리즈. 이 주인공이 도미닉 토레도, 이 빈 디젤이 이렇게 나오는, 이 사람이 나오는 장면을 보면 코로나 맥주가 계속 나오고 계속 마셔요. 그래서 이 영화의 이름이 이제 Fast and Furious인데요. Fast and Furious C까지만 딱 치면 그냥 Fast and Furious 코로나가 자동 검색으로 뜹니다. 영화를 검색하는데 코로나 장면이 막 계속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PPL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코로나라는 맥주 이미지가 이 영화 분위기에 이렇게 찰싹 달라붙은 것이고요. 그래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게도 PPL도 아니고 공짜로 전 세계 광고를 한 셈이죠. 그만큼 코로나 브랜드 이미지 마케팅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성공해왔고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코로나 맥주의 외관, 패키징, 그 병의 모습 때문인 거죠. 코로나의 겉모습은 먼저 모가지가 긴 투명한 유리병인데요. 다른 맥주병들과 색상과 이 라인에서 차별화 전략에 성공을 했어요. 유리병의 목이 왜 이렇게 긴 거냐? 버드와이저 이런 거 옛날 보면 막 되게 짧잖아요. 이게 맥주가 흘러나오는데 이렇게 마실 때 흘러나온 모습이 훨씬 더 잘 보인다고 해요. 그러니까 시각적인 청량감을 많이 주고. 그리고 맥주병 라벨에 종이로 붙인 게 아니에요. 보통 이 유리병에는 이렇게 종이로 붙어 있잖아요. 이 유리병에 직접 프린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멕시코로 놀러 왔던 미국 젊은이들이 코로나 빈병을 그렇게 미국으로 많이 가져가서 매출은 늘었는데 병은 회수가 안 됐다, 병 회수율이 너무 저조했다는 그런 썰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맥주를 떠올리면 항상 라임이 같이 등장을 합니다. 무슨 사진, 무슨 광고 사진을 봐도 항상 라임이 등장해요. 근데 왜 꼭 라임이나, 뭐 한국에서는 레몬을 많이 주죠. 레몬 조각을 넣어서 마실까? 이 갈증 해소를 위해서 술에 라임 혹은 레몬, 소금을 넣어서 먹는 전통적으로 멕시코의 음주 문화가 그대로 코로나에 적용된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파리를 퇴치하고 병 가장자리를 소독해서 마시려고 한다. 예, 그런 썰도 있고요. 코로나 특유의 맥주의 맛. 근데 이 맥주 맛이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맥주를 더 맛있게 마시려고 이걸 넣어서 먹었다라는 썰이 있습니다. 이 자체가 보통의 맥주와는 다른 스토리텔링을 했다라는 점이 주목할 만한 것이죠. 이렇게 코로나를 앞세워서 승승장구하던 모델로는 여러 맥주 회사들을 차례로 인수하면서 멕시코 시장에서 1등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그리고 1976년 마침내 미국으로 수출이 시작이 되는데요. 미국에 진출한 코로나는 그 특이한 맛, 모양, 브랜드 이미지로 큰 인기를 얻습니다. 그래서 뭐 신문에 이렇게 나와요. 코로나 피나미넌, 코로나 현상이라고 불릴 정도로 큰 인기를 얻어요.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수입 맥주 중에 하나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1985년 일본, 호주, 뉴질랜드, 유럽, 뭐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뭐 세계 곳곳에 수출이 돼요. 그렇게 글로벌 브랜드로 확고한 자리에 올라서죠. 멕시코에서 1등, 미국에서도 1위의 수입 맥주, 그리고 글로벌 맥주 브랜드로 도약을 한 것은 사실 아까 설명드렸던 마케팅의 승리고 브랜드 스토리텔링의 승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는 맛으로만 치면 최상급 맥주 근처도 못 가는 평가를 받습니다. 원래 보리 메가에 뭐 쌀도 좀 넣고요. 홉이 양이 적어요. 그리고 멕시코는 원래 호흡을 키우기에는 기후가 그렇게 적합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맛이 약간 가볍다? 소위 말하는 그런 뭐 깊은 맛, 이런 맛은 별로 없는 거예요. 레이트비어.com이라는 데서 이제 평가를 했어요. 3,200명의 리뷰어가 참여를 했는데 10점 만점에 얼마를 받았을 것 같으세요? 1.69점을 받아요. 세상에나 이 2점도 못 받은 거예요. 수음, 이한, 가 중에서도 가 아주 낮은 평가를 받은 거죠. 그리고 비어 애드보케이트는 100점 만점 기준으로 55점 워플 등급을 받습니다. 정말 맛이 형편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맛은 없는 맥주가
왜 인기를 끌었을까? 앞서 설명한 그런 마케팅 포인트가 그대로 해외 시장에서도 다 적용이 됩니다. 그루포 모델로는 코로나 맥주의 해외 성공으로 엄청나게 그래서 성장을 합니다. 성장을 이끈 과정에 두 명의 페르난데스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모델로 양조장을 설립할 때 등장한 파블로 디에스 페르난데스, 그리고 그의 친척 안토니오 페르난데스. 파블로가 초기 모델로를 이끌었다면 안토니오 페르난데스는 1971년 CEO에 올라서 코로나의 해외 시장 전략을 이끌고 해외 마케팅에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안토니오는 파블로와 마찬가지로 스페인에서 태어났어요. 다만 집안에 돈이 별로 없는데 형제는 13명, 그 중에 11번째. 아, 학비가 없어서 14세 학교를 그만뒀어야 됐고 먹고 살기 위해서 멕시코로 건너가서 와이프의 삼촌 파블로가 운영하는 그루포 모델로에 취업을 해요. 당시로서는 이제 가족들이 운영하는 기업들이 많았으니까. 근데 취직을 해서 열심히 했고 똘똘했던 모양이에요. 1971년 CEO의 자리에 오르고요. 2005년 회장직을 맡아서 무려 40년 동안 기업을 이끌었던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코로나가 성공한 이유를 꼽아보면 뭐 마케팅이라는 얘기를 아까 많이 드렸는데요. 꼭 그것만은 아니겠죠. 맥주를 생산하기엔 많은 공급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공급망 파트너십도 굉장히 잘 갖춰놨고요. 직원들 충성도도 굉장히 높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근무 연수도 막 20년씩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안토니오의 리더십, 경영 철학이 기업 문화에 많이 반영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가난한 스페인 마을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는 그 고향 마을에도 회사를 설립을 해요. 그리고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 CEO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토니오가 2016년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가 떠났을 때 전 재산을 고향 마을 주민에게 나눠준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1인당 29억인가 막 받는 뭐 그 정도 양인 거예요. 그런데 이 보도는 사실 결국 사실이 아닌 오보로 판명이 났지만, 이 사람이 원래 평소에 그런 기부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오보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설마 하면서도 믿었던 거죠. 영국의 인디펜던트지는 안토니오처럼 살다 가자는 그런 글을 싣기도 했습니다. 안토니오 이후에는 카를로스 페르난데스가 CEO 자리에 올라서 글로벌화를 이끌었고요. 1998년 코로나 맥주가 하이네켄을 누르고 1등 수입 맥주 자리를 차지하고 전체 맥주에서 10위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이렇게 눈에 띄게 성장을 하는 그루퍼 모델로 글로벌 맥주 업계의 M&A 시장에서 눈에 안 띌래 안 띌 수가 없었던 거죠. 이 동네에 제일 잘 나가는 선수가 있잖아요. AB 인베브. 코로나를 그래서 더더욱 인수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2012년 AB 인베브가 모델로사의 지분을 50% 인수하겠다는 제안을 해요. 가격은 201억 달러. 사실 에나우저 부시 인베브, 그러니까 여기서 인베브 말고 그냥 에나우저 부시가 원래 모델로하고 관계가 있었어요. 1993년부터 에나우저 부시가 모델로의 지분을 조금씩 사들이는데, 이 두 회사가 서로 코로나를 가져다가 미국에 팔고요, 멕시코에는 버드와이저를 가져다 팔고, 이렇게 서로서로 돕는 윈윈 관계가 이루어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90년대 후반까지 50%의 지분을 가져가요. 그런데 2008년에 인베브가 엔하우저 부시 인수 제안을 하잖아요. 보니까 모델로는 내가 나머지 지분을 사들이면 저 인수합병에서 좀 피해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일명 멕시칸 디펜스를 생각하고 지분을 사들이려고 해요. 그런데 인베브가 결국은 엔하우저 부시를 인수하게 되고 모델로하고의 딜은 무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시와 모델로 둘 사이가 이제는 멀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엔하우저 부시 인베브가 되고 나서 다시 모델로에게 인수합병 제안이 온 거죠. 그럼 전에는 안 팔았는데 이번에는 왜 매각 제의에 응했을까? 코로나 맥주의 지속 성장에 AB 인베브와 손을 잡는 게 좋았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AB 인베브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맥주 회사니까. 또 일부 주주들은 기회가 왔을 때 현금을 챙기고 싶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멕시코도 세계 4위의 맥주 시장이다 보니까 AB 인베브도 이 코로나를 가지고 있는 모델로가 필요했던 거죠. 코로나의 회사의 가치를 생각하면 이 두 회사가 합쳐지면 시너지가 엄청나겠죠. 당시 10억 달러의 코스트 시너지가 나올 거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파워도 더 커지겠죠. 인베브와 모델로의 시장 점유율을 합하면 최대 53%, 절반이 넘죠. 여기서 걸림돌이 생겨납니다. 미국 내 반독점법. 모델로 측은 반독점 문제를 피해가기 위해 아이디어를 내죠.
그러니까 모델로나 AV 인베브 모두 이 법에 걸리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수합병 준비에 들어간 돈은 전부 매몰 비용이 되니까요. AV 인베브는 미국에 합작 설립한 맥주 회사 크라운 임포츠를 세우고요. 지분 50%를 컨텔레이션 브랜즈에 넘기게 되고 컨텔레이션 브랜즈에게 자사 제품을 향후 10년간 수입하도록 권리를 줍니다. 그리고 10년 뒤에 모델로 브랜드 미국 내 판권을 다시 사들인다는 계획을 세워뒀어요. 이렇게 해야 반독점법을 피해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미국 내에서 5명의 상원 의원들이 이 회사 간의 합병이 이루어지면 인베브가 유통업자들에게 경쟁 브랜드와 수제 맥주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고요. 왜? 시장 지배력이 그만큼 크니까요. 그리고 또 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서 가격을 인상할 것이라는 우려를 법무부도 내놨어요. 그래서 인베브가 제출한 계획은 독과점을 불식시키기에는 부족하다라는 판단을 내려요. 그래서 결국 모델로의 인기 브랜드인 코로나와 모델로 라거 등의 미국 내 판권을 컨스텔레이션 브랜드에 매각을 하고 또 멕시코에 있는 피에드라스 보틀링 공장도 컨스텔레이션한테 팔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총 29억 달러를 받기로 하고 팔아요. 그리고 크라운 임포츠의 지분. 이 크라운 임포츠는 원래 콘스텔레이션이랑 AV 인베브가 합작해서 50%씩 나눠 갖고 계약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 지분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분 50%도 콘스텔레이션 측에 18억 5천만 달러에 매각하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콘스텔레이션 브랜드는 원래는 그냥 미국 내 와인, 맥주, 양주 생산 유통업체였어요. 이 회사의 가장 유명한 브랜드로는요. 로버트 몬다비 와인. 그 미국에서 유명한 와인이죠. 그리고 스베드카 보드카, 카사노블 데킬라 이런 게 있었지만 AV 인베브하고 비교하면 훨씬 더 작은 회사였죠. 그리고 2013년 4월 19일 이 딜은 최종적으로 법무부의 승인을 받습니다. 이렇게 다 넘겨주고 나서요. 이제 에나우저 부시 인베브가 글로벌 1위 맥주 회사에서 2위와의 격차를 한 번 더 벌리면서 그 자리를 확고히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은 쪽은 이 회사들이 아니에요. 컨스텔레이션이었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뭐 와인도 하고 뭐 데킬라도 하고 하지만 원래는 약간 애매모호한 시장 포지션이었는데 이 거래 이후에 완전히 달라집니다. 코로나를 수입해서 판매할 수 있잖아요. 코로나는 미국에서 가장 많이 마시는 수입 맥주잖아요.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수입 물량이 컨스텔레이션 혼자 막 증가하고요. 예, 주가도 막 올라가요. 컨스텔레이션 시가총액이 1043억 달러에서 2279억 달러로 두 배 이상 증가를 합니다. 자, AV 인베브는 이 거래를 통해서 남미 시장을 또 확장할 수 있게 됐죠. 세계 1위인데 아직도 배가 고팠나 봐요. 다음 스텝은 무조건 다음 타겟은 사브 밀러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사브 밀러를 인수하는 단계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모델로 인수 후 2014년 이 그래프에서 보이듯이 글로벌 맥주 시장에서 생산량 기준으로 AV 인베브가 압도적인 1위 그리고 2위가 사브 밀러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인베브가 북미, 남미, 서유럽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동유럽, 중동, 아프리카에서 사브 밀러에게 뒤지고 있죠. 사브 밀러의 대표 브랜드는 페로니, 울스나 우르케, 뭐 그로이시 등이 있습니다. 물론 사브 밀러를 가지게 되면 더 많은 브랜드를 가져갈 수 있겠지만 2위와의 격차가 이렇게 큰데 굳이 인수를 왜 하려고 했을까? 그 배경에는요. 먼저 시장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점차 맥주를 덜 마시고 와인, 위스키 등을 더 찾고요. 맥주를 마시더라도 공장에서 나온 이런 대량 생산된 맥주보다 소규모 크래프트 비어, 수제 맥주를 더 많이 마시는 쪽으로 막 트렌드가 가고 있는 거예요. 와, 우리도 요즘 보면 편의점에서 크래프트 비어 많이 마시잖아요. 또 시장 성장세를 보면 북미, 뭐 유럽 이런 데보다 아프리카, 아시아의 성장세가 더 좋아요. 그래프를 보시면 아프리카는 누가 잘하더라? 사브 밀러였죠. 성장성이 높은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방법, 그런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데를 인수하고 크라프트 비어를 만드는 회사를 인수를 해야죠. AV 인베브는 주특기가 M&A잖아요. 2015년 사브 밀러에게 주당 38파운드의 인수를 제안을 합니다. AV 인베브의 사브 밀러 인수 타진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런던 증시에서 사브 밀러 주가는 한때 막 장중에 막 24%씩 막 폭등을 했어요. 그리고 벨기에 브뤼셀 증시에서는 AV 인베브 주가가 뭐 한때 8.5%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사브 밀러는 이 첫 번째 인수 제안을 거절을 해요. 그리고 이후 세 차례 더 AV 인베브가 인수 제안을 합니다. 가격이 주당 40파운드 거절당해. 두 번째 42.15파운드.
아, 또 안 돼. 43.5파운드. 세 번 모두 책자를 맞고 나서 최종적으로 주당 44파운드의 양측 간의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총 금액이 730억 파운드, 약 10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23조가 넘는 거대한 딜이에요. 세계의 최대 인수 합병권들이 뭐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합쳐지면 맥주 시장의 1위 굳히기를 넘어서 시가총액 27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28조 원, 세계 5위의 소비재 회사가 탄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 시장 지배력이 높은 지역에서는 당연히 또 독점 우려가 나오죠. AV 인베브는요, 합병이 되고 난 다음에 독점력이 너무 커질까봐 이걸 미리 완화를 시켜놓기 위해서 일본 아사히 그룹의 사브밀러의 브랜드인 페로니, 그로이실 등을 매각하기로 이미 합의를 해요. 그리고 체코의 필스너 우크레, 그다음에 헝가리의 드레어 등을 비롯해서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에 있는 맥주 브랜드도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냅니다. 유럽연합 경쟁 당국은 조건부 합병을 승인을 하는데요. 조건이 뭐냐 하면 유럽 사업 부분을 매각하라는 조건이에요. 미국 법무부는 사브밀러가 가진 밀러 쿠어스 지분 58%를 몰슨 쿠어스에게 넘기라는 조건을 내세웁니다. 밀러 쿠어스는요, 사브밀러와 몰슨 쿠어스의 합작회사인데 미국 내에서 버드와이저하고 밀러는 원래 경쟁관계에 있었으니까 이걸 고려를 한 거죠. 그리고 이 외에도 뭐 중국, 베트남 뭐 이런 여러 나라에서 독점인가 아닌가 심사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 딜은 겉으로 보면 AV 인베브와 사브밀러 이 두 회사의 인수합병 딜이 한 개인데 실상 그 안에 보면요 여섯 개의 딜이 있는 거죠. 뭐 미리 다 팔아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관련된 회사도 엄청 많고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게 안 될까 봐 또 노심초사하고 이 딜이 깨지면 위약금도 물어야 되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가능한 짧은 기간 안에 이 딜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물량이 투입됩니다. 어드바이저로 들어간 회사들도 몇 개 있는데요. 그 중에 뭐 로펌 한 군데에서만 400명의 변호사가 투입이 되고 수수료도 엄청나게 많이 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 다단한 단계를 거쳐서 마침내 합병이 승인받고 성사가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거대한 인수합병의 딜을 거쳐서 1등의 맥주 회사가 된 AV 인베브 현재는 어떤지 그 상태를 살펴볼 때가 왔습니다. 2022년 현재 500개 이상의 브랜드가 있어요. 양조장을 50개국에 200개 이상 갖고 있습니다. 2021년 매출은 543억 달러입니다. 연도별 매출을 보면 2005년 145억 달러에서 2021년 543억 달러로 16년 동안 굉장히 많이 증가했죠. 그렇지만 최근 5년만 보면요. 2017년 매출 정점을 찍고 하향세를 계속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분기별 매출을 한번 볼까요?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매출이 완전 급감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들 방콕하고 집에서 와인을 마신 건지 위스키만 마신 건지 아니면 다 금주 상태에 돌입을 한 건지 이때 엄청나게 매출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후에 완전 급발진. 맥주에 한이 맺힌 듯이 막 매출이 급증을 해요. 움츠려들었던 소비가 되살아나는 거죠. 전 세계 지역별로 보면 전 지역에서 골고루 매출이 나와요. 특히 남미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 지역이 생각보다는 그 비중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지역별로 잘 팔리는 맥주 브랜드도 이렇게 보시면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이익은 뭐 매년 뭐 분기별로 늘었다 줄었다. 종류별로 보면 이제 프리미엄 맥주 매출과 비주류 넌 알코올릭 매출이 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익 증가에도 기여를 하게 됩니다. 이익은 뭐 연도별로 기복이 크긴 하지만 지난해 부채를 많이 줄였습니다. 이제 주가를 한번 볼까요? 주가가 솟구쳤다가 크게 하락합니다. 매출이 이렇게 정점을 찍었다 내려오는 거랑 거의 비슷하게 가죠. 시가총액도 2017년 정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어요. 주가 수익률을 2009년부터 보면 경쟁사인 하이네켄, 칼스버그와 비교해서 이렇게 더 나은 건 아닙니다. 지난 5년만 딱 끊어서 살펴보면요. 주류 업체들은 마이너스, 뭐 칼스버그가 그 중에서는 플러스네요. 음료 업체 펩시코가 더 낫고요. 컨슈머 섹터에서는 프록터앤갬블이 훨씬 더 나은 수익률을 보여줍니다. 앞서서 코로나 맥주 모델로 인수합병에 등장했던 그 컨스텔레이션 는 어떤지 한번 볼까요? 찾아보니까 지난 5년만 보더라도 인베브보다 완전 아웃퍼포밍 하고 있습니다. 그럼 AV 인베브의 미래 앞으로는 어떨까? 프리미엄 맥주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해요. 당연히 그 부분에 집중을 하겠죠. 근데 한편으로는 유통 소비자의 구매 채널이나 행태가 변화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고 인베브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커머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브라질에서는 이 배송 서비스도 하고요. 또 새로운 사업 분야로 바이오테크에도 진출을 했습니다. 맥주 생산에는 어마어마한 양의 보리
같은 곡물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인베브가 사용하는 보리만 연간 약 140만 톤이라고 합니다. 사용 후의 곡물은 버리거나 동물 사료나 퇴비로 쓰였는데 보리 잔여물을 업사이클링을 해서 뭔가 좀 새로운 걸 더 해보자. 그래서 에버비타, 뭐 에버프로 뭐 이런 단백질을 개발을 합니다. 이 단백질 생산을 맡고 있는 회사가 에버그레인인데요. 인베브의 벤처캐피탈인 GX벤처스를 통해서 펀딩을 하고 인베브가 잔여 보리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 환경, 뭐 서스테이너빌리티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도 ESG에 관련된 그 뭔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거를 이제 한두 개 더 소개를 하자면요. 농민들이 유기농으로 재배를 하면 더 높은 가격으로 그 뭐 보리라든가 이런 거를 매수를 하겠다는 선언을 해요. 그리고 다이버시티, 뭐 젠더 이런 문제에도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죠. 그래서 미국의 여자 축구팀을 지원을 해요. AV 인베브는 확실히 여전히 글로벌 1위 맥주 기업입니다. 그렇지만 성과는 점차 빛이 바래지고 있죠. 지난 몇 년간의 부진을 딛고 과연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이것으로써 전 세계 맥주 1위 기업 AV 인베브의 히스토리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 대장정이었는데요. 사실 이 AV 인베브 말고 우리가 살펴봐야 될 맥주 기업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뭐 이렇게 하이네켄이라든가 칼스버그라든가 뭐 그리고 사브 밀러도 사실 오늘 짧게 얘기 드렸는데 이 회사의 스토리도 굉장히 재밌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흥미진진한 이야기거리 분석해 볼 기업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이런 기업들 많이 샅샅이 또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말랑말랑 기업사 시즌2가 없어지지 않도록 열심히 봐주시면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예,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프로였습니다. 이 멕시코 맥주를 얘기하려고 제가 오늘 이렇게 모자도 쓰고 등장을 했어요.